과탄산소나로 세탁조 올바르게 청소하는 비법. 한 스푼 정도를 여기에다 넣어보고요. 한 스푼 정도를 여기에다가 넣어볼게요. 넣는 순간 조금 반응이 달라요. 찬물에는요, 얘를 아무리 힘을 주어서 저어도요, 얘가 녹지를 않아요. 계속 아무리 저어도 그대로 가루가 남아있는 게 아마, 밑에 그대로 남아있는 게 아마 보이실 거예요. 얘를 한번 저어볼게요. 과탄산소다는 이렇게 연기가 날 수 있기 때문에 가까이 대서 하시면 안 되고 고개를 좀 돌리세요. 이렇게 고개를 돌리셔서 따뜻한 물에 계속 저어주시는데 꽤 오랫동안 저어주셔야 돼요. 꽤 오랫동안. 세탁기 청소할 때 네. 온수물로 그렇죠. 해가지고 따뜻한 물로 하시는 게 훨씬 좋아요. 네. 청소를 아니, 해야겠네요. 아니, 온수물로 해서 녹이시는 게 아니라 아예 처음부터 녹여서 넣으시는 게 좋다는 얘기예요. 평상시에 우리 빨래할 때도 세제 가루 상태로 그냥 세탁기에 넣으시면 얘가 있죠. 녹지 않아서 우리 눈엔 보이지 않지만 옷감에 그대로 붙어있거든요. 그래서 충분히 따뜻한 물에 녹이셔가지고 세제처럼 활용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강한 염기성 성질을 가진 과탄산소다는 물에 잘 녹지 않기 때문에 반드시 60도 이상의 따뜻한 물로 녹여서 세탁기에 넣어줍니다. 이후 1시간 정도 충분히 불린 후 흰 수건을 넣어 부유물을 제거해주세요. 이제 곰팡이 냄새 안녕! 이제 냄새도 안 나고 너무 좋네.